네, 오늘은 택배 포장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간에 만나지 않고 좀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먼 거리에서도 택배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항상 택배에 관련한 사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뾱뾱이가 오디오 포장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완충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발포 비닐이라고 볼수 있는데 효과가 무거운 오디오의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연질에 폭신폭신함이 들어있는 이런 플라스틱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인데 이런 하드한 스티로폼이 있고 딱딱하죠. 냉장고 같은 거 포장될 때 이런 게 들어오는데 가끔 이렇게 좋은 포장재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최고로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티로폼, 세 번째로 이런 뚝배기가 가장 효과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일 좋은 게요 방식의 스티로폼인데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도 쉽게 이렇게 칼로 잘라지고 또한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가공이 되게 쉬운 게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박스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도 원박스의 가장 근접한 또는 원박스보다 더 강력한 보호 능력을 가진 최적화된 포장재를 만들 수 있는 게이 스티로폼, 연질의 스티로폼 방식의 큰 장점입니다. 제가 미리 이제 잘라놨고요. 자르는 게 워낙에 쉽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에 맞는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살려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8개 퉁이 상단부 4곳, 하단부 4곳까지 적용을 해주면 그 상태만으로 박싱에다가 이렇게 넣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원박스급 또 원박스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포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일반 M 이런 거에 비해서 조수 대도 그런 거보다 훨씬 더 힘든 대도 가능합니다. 가격 테크를 좀 조정해서 이 가격을 좀 맞고 좀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보면 지금 이쪽에 이제 박스 제가 구해놓은 비슷한 사이즈의 박스를 이쪽에다 넣는 정보를 주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체크하고 조금 포함 크기가 지금 40cm 정도 나왔는데 이쪽이 이제 50cm, 이쪽이 40cm 나왔습니다. 지금 이 뒷면의 길이가 조금 딱 맞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높이 자체가 지금 포장도가 전체적인 높이가 한번 해주면은 60cm고 박스의 높이가 60cm고 이 아래 상단 쪽을 포함되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대로 이제 이어서 넣으면 되는 정도의 상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하단 쪽은 지금 탭핑 고정이 안 돼서 탭핑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원박스를 이제 열어보시려면 그 포장의 방식이라는 게 제품의 무게 중심을 좀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 특별히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재활용 장터나 원박스 제품 구입했을 때 종이 뜯고 있는 경우는 얼마 전에 구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재활용은 다시 입거나 뜯기잖아요. 그러기엔 좀 아까운 좋은 스토크 몇 군데 들고요. 이런 게 보이시면 재활용 장터에서 보시면 좀 깨끗한 것들은 부지를 찾아서 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건 지금 쓰고 있는 스토크 아니에요. 그렇다고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해 주시고요. 나처럼 에어컨 안 켜고 수가 없어서 소음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 가벼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쪽은 46cm가 나는데 이쪽인데 42cm 작단 말이야. 이쪽이 42cm. 그럼 측면으로는 우자라는 공간으로 슬퍼를 넣어서 슬퍼를 넣어서 오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구조가 특이해서 박스에다 넣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시 맞죠? 먼저 넣어놨던 스티커 때문에 조금 다시 빼고 나거든요. 딱 어느 정도 자세가 나오게 딱 들어갔습니다. 약간 기공간이 나오면 아까 보였던 이런 스토폼으로 스토폼은 종이 좀 스토폼 가도 알려주시지만 스토폼이 뭐 8시간 정도 정확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토폼에 따라서 좀 바로 앞서 떨어지면 좀 개인적인 개별적인 스토폼하시기 좀 쉬운 편이세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럼 하시면 공간이 비어있게 되면 그쪽으로 물건이 쏠리게 되면서 박스가 찢어질 수 있고 좀 순간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추가적인 스토폼을 덧대주면서 네, 이동을 막고 짱짱하게 순환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남은 것이면 이쪽 8시간 정도 자전거 부분이니까 아까 이런 거 잘라서 방송 거잖아요. 방송 도시를 잘 찾아서 그 다음에 박스 한 방식으로 되면 이제 자투리 만나 정도 전개님이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 그냥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안도도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까지 뭐 좀 만들어서 포장을 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좀 보장된데요. 이런 부분에 아주 살짝 얇은 것도 추가하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살짝 보완만 덧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포장을 쓸 수 있겠고요. 일단 좀 채워주시면 이쪽으로 가면서 덧대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넣고 그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반이 좀 심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크기의 박스를 하나를 완성을 지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21분이니까 토탈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 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받으시는 분이나 보내시는 분도 받으시는 분이 비록 택배라고 하더라도 설령 파손면책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잘 받으셔서 잘 쓰시는 게 상호한테 참 좋은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성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